랭킹쇼 오 나의 주식. 오늘은 저 혼자 함께하게 됐습니다. 제 옆에 있는 짝꿍이 지금 잠깐 놀러 가셔가지고요. 제가 오늘은 홀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오늘 참 좀 그렇습니다. 제가 괜히 혼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떨리고 긴장되는데 너그러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벌써 8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이번 8월 좀 우리 투자자분들 생각해보시면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블랙 먼데이까지 연타로 좀 맞고 회복을 하고 치느라고 좀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 한 주는 조금 더 다른 한 주가 되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면서 좀 오늘 시장 상황 한번 쭉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오늘 강한 섹터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시총 상위권에서는 2차전지 종목들이 좀 눈에 돋보이고요. 중동발 긴장과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제약바이오라던가 항공주, 액침냉각 관련된 종목들까지 강한 분위기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계좌는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관련된 종목들 질문 있으시다면 저에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게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채팅방 확인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지 앵커님 반갑습니다. 윤지 앵님 화이팅입니다. 제가 지금 진짜 떨리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예쁘게 봐주시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쯤에서 랭킹쇼 주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올게요. 랭킹쇼 키워드부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솔로로 지금 굉장히 외롭기 때문에 솔로로 잡아봤습니다. 주제 한번 바로 띄워주시죠. 네, 주제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노래방 최애곡을 한번 쭉 뽑아봤는데요. 탑 10의 리스트 중에서 솔로 가수들의 리스트만 좀 선정을 해서 1위부터 10위까지 있는 가수들의 노래 제목인데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 혼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제로 한번 맞춰봤는데요. 어떤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기님께서 오늘 주제 찰떡이네요 라고 얘기해주고 계시고 휴머니스트님이 지금 제 목소리에 좀 떨림을 느끼셨는지 나 떨고 있니? 라고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유자경님께서도 항상 응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계시고요. 꿈바다님께서도 떨지 마세요. 잘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해주고 계시고 옥동자님은 소주 한 잔이지 라고 해주시고 계신데 지금 임창정의 소주 한 잔도 많은 분들 애창곡이실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소찬이의 티어스 좀 업될 때 술 취하고 나서 많이 부르는 편이고요. 많은 내용들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1부에는 어떤 분과 함께하는지 바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1부 이 시간에는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근우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혼자 진행을 하는데 잘 부탁드리고요. 종목들 한번 어떤 내용인지 다시 종목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목을 이제부터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종목 상담도 많이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랭킹에 대한 이야기들도 쭉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 어떤 감정이신지 다양한 내용들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채팅방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보니까 네이버도 올라와 있고요. 지금 종목 진단이 네이버밖에 안 올라와 있어서 더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지민님의 종목이고요. 대창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0원, 비중은 30%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오셨는데 지금 보니까 소폭의 약세 분위기 가져가면서 현재 구간에는 좀 손실권을 위치하고 계시고 최근에 1100원까지 내려갔다가 조금씩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고점 부근까지는 회복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바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대창입니다. 이 종목 비중도 좀 많으시고 손실도 현재 구간에 있으신 편인데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네, 대창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형 주입니다. 우리가 흔한 테마주들 있잖아요. 특히 금속이라든지 비철금속들이 테마의 한 중간에 있을 때 자주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거 외워두시면 좋은데 서남, 서원, 대창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럼 문득 딱 떠오르시지 않나요? 수전도체입니다. 수전도체가 하나의 테마로서 시장을 좀 지배했던 기간들이 있었죠. 그럴 때
때 좀 집중을 받았던 기업이고 이와 더불어서 비철금속 라인이라고 하면 알루미늄이라든지 구리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때에도 비슷한 모멘텀을 띄었습니다만 사실 제가 이 설명드리는 대부분의 것들은 실적과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초전도체가 올라가든 초전도체가 이슈가 되든 안 되든 대창이랑 사실 아무 상관없고요. 구리 가격으로 인해서 뭐 마진율이 좀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실제로 1, 2분기 실적을 깔고 보니까 별거 없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전형적인 테마주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테마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많이 이제 이야기 드리는 게 있는데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 1800원. 이 비중이 30% 정도 되는데 이거를 이 윗단계에서 샀어도 사실 이상한 겁니다.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가지고 평단을 중간의 값에 맞췄어도 사실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많이 내려왔네 잡아볼까 하고 잡는 것도 사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테마주를 다룰 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좀 자신 있는 트레이더예요 라고 하지는 웬만하면 그냥 아예 안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테마주들은 실적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뭐가 있냐면 우리가 실수로 예를 들어서 이 대창이 실적주예요 잡았어요 빠집니다. 근데 반등이 또 나와요. 실적이 좋게 나오면 다시 또 올라갑니다. 이래서 우리의 실수를 어느 정도 커버업을 할 수 있다고 할까요? 이런 게 좀 가능한데 완전 전적인 테마주들은 뭐가 문제냐면 보세요. 슈팅이 나옵니다. 제자리로 와요. 슈팅이 나와요. 제자리로 옵니다. 그러면 이만한 변동성을 견뎌내야 돼요. 전문가님 그러면 또 다음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걸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초전도체 테마가 부각을 받을지 또 구리 테마가 부각을 받을지 또는 비철금속류가 또 부각을 받을지 이거는 예측의 범주가 아니에요. 운의 요소에 기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방식의 투자를 웬만하면 지양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사람인데 일단 비중이 사실 적지 않은 비중이고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제가 지금부터는 좀 대응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이런 종목 하지 않으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 대응을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좀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기다림이냐면 이 거래가 좀 들어와줘야 돼요. 그래야 뭐가 있냐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동그라미 쳤던 이런 구간들 있죠. 똑같이 밀렸던 자리들이에요. 밀렸다가도 이런 반등이 나오는 이런 정도의 반등 이게 나올 때 저는 손실폭을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걸 기대하는 건 어떨까요? 상한가까지 가면서 다음날 갭상승도 만들어주고 이건 저는 기대하기가 사실 어렵다고 보는 게 왜 그렇냐면 이걸 더 차트를 늘려서 보잖아요. 더 밀리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이 잡았다고 봅시다. 이때가 2011년이에요. 2019년 돼서 그 가격 줍니다. 이게 가능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간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이 주식 투자의 사실상 본질에 가장 근접한 사고 방지기 될 건데 언제 또 올지 모르는 그런 기다림이 발생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적은 비중도 아니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얘가 완전히 전적으로 막 실적 턴어라운드에서 돌아서고 막 이런 거 기대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종목이거든요. 다만 테마가 발생하고 기술적인 반등 뷰가 나오는 거는 일시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폭 자체를 이렇게 큰 폭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적당한 폭 정도 기대하는 게 좋아 보이고 전 그 가격대가 이렇게 움직였다라면 1,500원 정도 되는 구간을 상단으로 보고 대응하시는 거예요. 단기 박스 대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부터 해서 지금 하락했던 최근 하락까지 해서 단기 박스로 놓고 단기 고점에서 물량을 정리하자. 그리고 이건 웬만하면은 제가 비중을 일부러 분할로 정리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런 대창 같은 종목들은 그냥 정리해버리는 게 좋아요. 그게 훨씬 속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종목 교체를 합시다. 그리고 1,500원은 엄청 오래 기다릴 만한 자리는 아니에요. 2-3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투자하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렸던 건 유의사항이라든지 대응 방법을 각각 별개로 놓고 판단하시기를 바라봅니다. 네, 첫 번째 종목에 대해서 진단 꼼꼼하게 도와주셨는데요. 1,800원까지 오기를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1,500원 목표가로 잡아보자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마냥 부정적인 얘기만 나온 건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없었던 부분들도 많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교체의 의견도 함께 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팅방에서 창호 앵커를 많이 찾고 있어요. 그런데 창호 앵커가
지금 휴가로 속초를 가서 제가 이원 생중계라도 같이 해주라고 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거부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 혼자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해 주셔서 제가 참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전달 드리고 싶고요. 해바라기님께서는 이 더운 날 옆구리 시려도 꿋꿋이 하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고 계셨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너무 열심히 저를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솔로곡 지금 주제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저희 소찬이에 대해서 이야기 또 나와 있어요. 1위가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노래가 1위일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다음 종목은 유튜브에서 박소윤님의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 체크해 보도록 할 거고요. 5만 6천원 평단가에 비중은 10% 들고 계십니다. 현재 구간에 거의 반토막 정도 난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바이오 종목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잘 가고 있는데 조금 노이즈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과 소액주주 표심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주주간에 좀 안 좋은 노이즈들이 좀 끼어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고민 많이들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한미사이언스입니다. 지금 비중은 10%지만 내수가가 좀 많이 높으세요. 이 종목은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보면은 지금 앵커님 잘 짚어주셨지만 이 경영권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와중이에요. 그러니까 노이즈가 굉장히 지속되고 있죠. 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한미사이언스가 예를 들어서 매출이 잘 안 나오고 있는 기업이거나 국내 바이오 중에서 헬스케어 분야에서 예를 들어 캐파가 적은 기업이거나 뭐 이러면 좀 이해라도 하겠는데 사실 굉장히 큰 기업이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의 노이즈가 아직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주가 반응도가 굉장히 늦은 겁니다. 저희가 기간으로 보면 한 6월 초부터 해서 바이오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여러 강조를 많이 드렸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주고 실제로 금리 사이클에 따라서 가장 민감도를 많이 보여준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특히 바이오테크 중에 제약 그리고 신약을 개발하는 쪽, 플랫폼 쪽 말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실제로 민감도를 역사적으로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랬을 때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이쪽은 항상 대장 쪽에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 최근에는 좀 사그라들었죠. 굉장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지점들이 오히려 지금 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 너무 힘들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없는 분들은 채울 수 있는 영역으로 그리고 지금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저는 한 번 더 사도 될 정도의 뷰라고 봅니다. 이런 종목은 딱히 뭐 잘라내야 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기간 투자 지금까지 좀 하셨는데 올해 초 정도 가격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아니면 2021년도에 매수하셔서 좀 기간 투자 길게 하신 건데 그 두 개의 구간도 잘 지나가셨잖아요. 저는 한 번 더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이 박스권 하단부예요. 그러니까 이 박스권이라는 건 기술적인 분석의 내역인데 아직은 메이저 자금의 어떤 개입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박스권 하단이라는 거는. 그러면 앞으로도 없을까요? 저는 이 경영권 이슈, 경영권 노이즈가 조금만 해소가 된다라면은 사실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꼽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고려하신다라면은 지금 한 번 더 사시는 거, 이 3만 원 초반대 구간 있잖아요. 지금 가격대 형성하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 한 번 더 사는 게 좀 좋아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직은 사실 수급이 풀렸다거나 어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저 자금이 좀 들어와서 개입도를 만들어준다라거나 그런 형태의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그 말인 즉슨 저가 매수로는 아주 유용한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개입도가 한번 발생하기 시작하고 사실 지금 보더라도 바이오가 원래 출발했던 애들은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켐바이오 뭐 최근에 6월 달에 라이센스 아웃 진행했던 에이프릴 바이오라든지 비만 치료제 라이센스 아웃 방감기 관련해서 라이센스 아웃 진행 가능성 있는 펩트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플랫폼 단은 먼저 출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순서가 되는 건 당연히 바이오테크에서 제약이 되는 거고 신약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한미사이언스나 한미약품 그리고 종근당 같은 전통 강호의 종목들이 다음 차례로 출발할 가능성도 충분히 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바이오가 국내에서는 반도체가 캐파가 워낙 커서 그렇지 사실 작은 섹터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이 충분히 재료화가 될 수 있고 재료화가 된다라는 건 상승의 어떤 큰 골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 안 살 이유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경영권 이슈는 어찌 되었건 시간 가면은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한 번 정도 더 사셔가지고 평단을 좀 낮추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혹시나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신 거면 이거 하시면 안 돼요. 항상 내가 좋은 종목을 보고 있다고 하면은 올라간 다음에 조정이 나오고 산다든지 이런 방식의 어떤 원칙 이런 걸 만들어 보시는 것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코멘트 드리고 한미사이언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인 한미사이언스에 대해서도 정말 깊이 있게 상담을 도와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노이즈가 지금 끼어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지금 들고 계신 평단가라면 나쁘지 않다. 언젠가는 회복이 될 평단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비중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코끼리님께서는 창호 앵커에게 복수하자고 제가 연차를 내서 그런 얘기하고 계시고 또 지민님께서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끝이다라는 마음으로 편한 마음으로 저에게 방송을 하라고 또 조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앞뒤가 좀 안 맞죠? 조금이라도 긴장 늦추지 않고 이 시간 꼭 가득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수님께서도 창호 앵커가 좀 휴가를 반납하고 달려와야 된다라는 얘기해주고 계신데 아마 그럴 생각 없으실 거예요. 내일까지 창호 앵커가 휴가고요. 수요일부터 뵐 수 있습니다. 창호 앵커의 빈자리가 정말 크게 느껴지는데 오늘은 저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정만세님의 종목이고요. 산일전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4,700원에 비중 35%, 단기, 중기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종목이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그런데 당시에 상장된 종목들이 정말 주가가 종가 수준으로 봤을 때 안 나왔던 시즌이었는데 이때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에 대한 기대감 이런 내용들이 좀 붙게 되면서 그 다음날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그 이후로는 좀 미끄러진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구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갈 것인가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산일전기입니다.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변압기가 한창 잘 갈 때 그때 또 상장을 했으면 보다 좀 좋았겠지만 아무래도 좀 끝자락에 좀 상장을 해가지고 모멘텀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산일전기입니다. 다소 좀 아쉽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이 신규주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게 오버행 같은 게 있어요. 제가 예시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신규주 중에 유일하게 이 토마토 방송에서 TV에서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렸던 건 APR입니다. 제가 예를 왜 드렸냐면 오버행 이슈가 없어요. 나올 게 다 나와버렸는데 나올 게 다 나오고도 이렇게 상승을 이어가니까 괜찮다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출발하는 자리에서 드렸고 굉장히 좋은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준 기업인데 얘를 제외하고는 저는 사실 단 하나의 신규주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모멘텀이 있다 한들 얘네들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제가 아까도 메이저 자금이라는 멘트를 잠깐 썼었는데 그런 흔히 세력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돈에 휩쓸려서 주가의 변동성이 발생되기가 너무 쉬운 게 이 신규주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개입도가 많이 떨어지죠. 왜냐면 그동안 물려있다라든지 또는 저가 매수를 한다라든지 개인들이 여러 가지 가격군에 뭐랄까 포진해 있는 게 아니고 없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 변동성을 통해서만 뭐랄까 모멘텀이 이어지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높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이런 변동성 사이즈가 너무 커져버린 기업들은 안 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는데 일단 단기, 중기 이렇게 목표가를 좀 말씀 주시면서 저한테 그걸 말씀 안 주셨어요. 말씀 주셨어요. 비중이 35%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같이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실적은 괜찮습니다. 아시다시피 변압기 자체가 지금 글로벌 트렌드에 굉장히 잘 접목되어 있는 이런 섹터이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계속 좋을 가능성이 높고 미국에서만 출발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고 미국의 노후 인프라 수요에 대한 걸로 변압기가 주로 매출처가 그쪽에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글로벌에서 지금 다 전기가 부족해요.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주로 이 전기 먹는 하마라고 판단하는데 미국에만 짓는 게 아니거든요. 뭐 동남아, 일본,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 개발도상국에도 전반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깔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전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전력 인프라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전력 인프라가 많이 필요하다는 건 당연하겠지만 변압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퍼포먼스는 앞으로도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게 되는 건데 근데 얘가 지금 7월 상장인데
6개월 뒤 오버행이 있어요. 그 말인즉슨 내년 1월에 오버행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버행 뭐냐면 보호예수 물량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주가가 상방으로 있다라면은 예를 들어 어느 정도의 조정이 필연적으로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끌고 가더라도 내년 1월 이전에 매도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웬만하면 올해 연말까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지금 이제 기술적인 영역입니다. 이 자리, 이 단기 박스, 제가 이 빨간색 동그라미 친 구간은 잘 안 깰 것으로 저는 좀 판단이 들어요. 신규주임에도 많은 변동성이 보여줌에도 하락할 만큼 했고 하락한 자리에서 버텨주는 거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게다가 이건 실적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오버행 이슈 있다고 했죠. 그래서 끌고 갈 때 그런 지점들을 잘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매도가가 중요할 건데 저는 이 전고대에서 한번 파셨으면 좋겠어요.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상방으로 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가 이 5만 원인 건데 제가 계속 오버행 오버행 얘기 드리죠. 이거를 만약에 막 10월, 11월, 뭐 12월 이때 5만 원 들어가요. 그럼 다 팔고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빠른 반등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변압기 전체 섹터 단위 수급이 들어오게 되고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지금은 많이 쉬고 있는 LS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같이 한번 움직이는 퍼포먼스가 나와준다라면은 사실 생각보다도 세게 움직일 수도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APR만 신규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만 신규주 중에 그나마 실적 베이스고 좋은 모멘텀이 아직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으로 분류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5만 원을 1차 목표가로 두시고요. 섹터 단위 수급으로 돌파를 한다라면 2차 목표가를 최종 목표가로 두시고 그 구간을 저는 5만 5천 원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매물대 이렇게 존재하는 구간을 말씀드리는데 유일하게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최종 목표가는 5만 5천 원, 1차는 5만 원 정도까지만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 베스트는 5만 원부터 이제 분할 매도로 쭉쭉쭉쭉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내려간다면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비중 자체 굉장히 크게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하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몰빵이라는 투자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니까 이거는 좀 지양하는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지만 이 종목 시장에서 기대감을 갖고 바라봤듯이 이 종목 전고점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로 5만 5천 원 제시해 주셨고요. 우선은 5만 원까지는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 점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오버행 물량까지는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 랭킹 주제 한 가지를 보고 올게요. 노래방에서 최근 10년 동안 가수들이 정말 많은 그러니까 대중들이 부르는 가수의 애창곡을 뽑아봤는데요.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서 솔로 가수를 기준으로 뽑아봤습니다. 5위는 어떤 종목, 어떤 노래일까요? 네, 이 노래입니다. 아, 지금 제가 노래도 부르고 싶고 참 많이 여기를 즐겁게 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민망해서 노래를 부르면 좀 민폐일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한번 불러볼게요. 아무 일도 내게 없는 거야. 근데 굉장히 지금 저는 일이 크게 있기 때문에 바로 한번 저희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앵커와 함께 관심 종목 리스트 탑 20 만나보시죠. 네, 랭킹쇼 오나의 주식에서는 조금 우리 윤지 앵커가 약간 네. 한 발 물러서 있네요. 이렇게 지르지 못하는 티어스. 아, 참 아쉬운데요. 4위는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검색되고 있는 당일 누적 종목들 살펴보면서 시장의 움직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지수는 하락 이어가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지금 음봉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검색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 이 시각 현재 1.8%까지 하락하면서 76,300원 기록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 후반까지 하락하면서 18만원 선을 간신히 지지하면서 하락 중인데요. 파월 연준 의장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증시 전반적으로는 좀 분위기를 띄워주려고는 했었는데 시장이 점점 더 오후 들어가면서도 무거워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반도체 주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28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우리 시간으로 29일 오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새벽에 나와서 오전장에 이제 반영이 앞으로 될 텐데요. 29일입니다.
키움증권에서는 엔비디아의 이번 분기 실적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종을 둘러싼 피크아웃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론을 펴고 있습니다. 이번 주뿐 아니라 다가오는 9월 이후에 증시 방향성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료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꼽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 쪽에는 이런 소식도 한 가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AI 주방 가전 누적 판매가 1만 대를 돌파했다라는 소식. AI 가전의 음성 기능이 향상이 되면서 복잡한 질문에 답변도 가능해진다라는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9월장을 앞두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어떻게 될지 숨죽이면서 주가 경계감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의 주가는 2.5% 플러스 기록하고 있는데요. 10만 9,300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마무리가 되면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폐암신약 렉라자가 미국 FDA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 이후에 주가 상승세를 거듭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승인이 한국 제약사 역사상 최초로 항암제 신약이 FDA 엄격한 심사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는 평가 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신약 개발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하나의 사례로 이번 렉라자의 FDA 승인을 꼽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장중에 11만 원 선 돌파 시도 나왔다가 현재는 10만 9,4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빛 레이저 13% 넘게 상승하면서 5,98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셀 추적 레이저 마킹 장비가 전기차 화재와 함께 부각을 받고 있는 아이템인데요. 배터리 조립 공정에서 사용되는 셀 추적 레이저 마킹 장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제조품 이력 추적 목적에 마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수요가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에 받고 있습니다. 흥구 석유가 9%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닥권에서 오늘 반등을 줬습니다만 시초가보다는 좀 밀려 내려서면서 움직임 음봉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장중에 16% 가까이까지 오름세를 띄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에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우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또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가자지구 휴전협상 성과 없이 종료됐다는 점에서 중동 긴장감 이어지고 있다는 이러한 재료들이 또 관련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KN솔의 주가는 25%까지 급등하면서 19,000원 부근까지 오름세를 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AI 칩 블랙웰 출시를 앞두고 액체 냉각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KN솔 액침 냉각 관련주고요. 또 글로벌 1위 서브머와 협력해서 국내 이머전 쿨링 시장에 진출한 바가 있다는 점, 국내 KN솔이 글로벌 1위의 서브머와 협력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시장 더욱더 이 종목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이 7%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한선 엔지니어링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주에 탐사 시출을 위한 보급선 용선 용역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 이후에 오늘 GS글로벌 우선주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에이프릴 바이오 15.7%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 계약 상대방인 덴마크 제약사 룬드백이 갑상선 암병증과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시장에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두 치료제 시장을 합쳤을 때 40조 원 규모의 시장에 진출을 확정한다라는 점에 따라서 에이프릴 바이오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4% 플러스로 5만 700원 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증권가에서 영업가치를 상향 조정하고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목표 주가를 5만 5천 원으로 기존보다 44%나 크게 상향 조정한 리포트를 제시했습니다. 환율 하락, 유가 하락에 따른 수혜도 받고 있다는 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엔셀의 주가는 16%까지 상승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 상장 이틀 차 오늘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이엔셀 CDMO 기업이죠.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기업인데요. 공모가 밴드 최상단인 15,300원이었고요. 현재 주가는 19,970원을 기록하면서 오늘장에 상승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이버, LG, 에너지 솔루션 나란히 올라와 있는데요. 네이버가 4% 플러스로 17만 원 선에 진입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3.9% 오름세로
37만 3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리나 수혜주로 성장주의 그 매기가 확산되면서 배터리 대형주와 플랫폼주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제일일렉트릭 5% 중반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전기차 화재 방지 테마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스타코프라는 전기차 화재 방지용 충전기를 개발한 회사, 이 회사와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지난해 체결했다는 점 가치를 주목받고 있습니다. ST팜이 5.6% 상승하고 있는데요. 11만 4,1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조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블록버스터 신약에 저분자 원료 의약품 공급사로 선정됐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어떤 제약사인지 어떤 신약인지 계약 규모가 얼마인지 이에 대해서는 비공개지만 이런 원료 의약품 공급사 선정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M83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 일단 6%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근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그리고 화성밸브가 1.9% 플러스, 한국석유가 5.7%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각각 대왕고래 프로젝트 또 중동발 이슈에 따른 석유 유통주의 상승 움직임 연동하고 있고 이닉스가 1%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 전기차 화재 관련주, 화재 지원 복합 시트, 배터리 셀 패드, 내화격벽 이런 것들 아이템으로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DXVX 비만 치료제 관련주 소폭의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 바닥 이후에 금요일장에 상한가 들어갔었군요. 그리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스펠코가 12%까지 상승하면서 방산주, 중소형주도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네이버 비교해 보겠습니다. 상승 여력이 더 큰 쪽은 어느 쪽일까요? 네, 현재 시각이 1시 35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양대 증시가 저점을 딛고 조금씩 반등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관심 종목 리스트를 보고 오니까 테마단으로 유독 강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 질문을 주신 종목들은 그래도 더 갔으면 하는 대표적인 종목들이기도 하잖아요. 이 종목들이 지금 현재 구간에 4%대 반등을 나란히 주고 있는데 이쪽에서 지금부터 바라봐야 되는 상승 여력 더 큰 쪽 어디인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가지 종목입니다. 현재 구간에 3%대로 조금 내려왔네요. 이 종목 어느 쪽을 더 좋게 보실까요? 자, 우선은 이 좋게 본다라는 걸 좀 더 압축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단기로 좋게 보느냐 아니면 중장기로 좋게 보느냐 이런 지점들도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중장기 뷰는 사실 둘 다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아예 중장기로 놓고 본다라면. 근데 물론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저는 단기라든지 중기 정도의 모멘텀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그럼 그런 지점으로 본다라면 사실 네이버가 더 좋겠죠. 당연하겠지만 이번 2분기 실적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LG 그룹사 내에서도 LG 그룹사가 되게 안 좋았었잖아요. 전자, 뭐 이노텍 마찬가지 다 안 좋았었는데 돌아서고 있어요. 근데 에너지 솔루션만 지금 못 돌아서고 있습니다. LG 화학도 좀 마찬가지죠. 같은 계열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왜 그런가를 보게 됐을 때 아직은 업황이 저점 구간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실적도 전년 동기로 보자라면 굉장히 많이 감소했고 공장 가동률도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미 이걸 찍힌 걸 봤는데 여기서 아직 안 빠지니까 괜찮네 정도 이렇게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악재가 쏟아지는데 주가가 안 빠지고 버티잖아요. 사실 이런 거는 저는 저점 잡는 전반적인 모습이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 주가는 빠져야 되는데 안 좋은 소식밖에 없는데 안 빠지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저는 오히려 이런 지점들을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랬을 때 다만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상단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좀 최근에 이제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상승 파동이 발생할 때 어느 정도 매도할 수 있는 정도의 자리를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좀 횡보하는 기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네이버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네이버는 사실 실적이 좀 안 좋았었는데 이번 2분기를 기점으로 해도 상당히 많이 돌아섰어요. 게다가 네이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좀 다각화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노이즈라고 하면은 라인 야후잖아요. 라인 야후에서 일본의 이제 정부 단의 개입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러면 이거 라인 뺏기는 거 아니냐로 갔었다가 이게 일단 락이 됐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노이즈는 좀 해소가 됐고 실적을 좀 까고 보니까 예를 들어 서치 플랫폼 우리가 네이버 서칭하는 거라든지 또는 커머스 이쪽이 주력인데 사실 여기서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본격적인 투자를 정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클라우드도 매출이 잘 나왔고요. 그 말인 즉슨 네이버는 회복세가 이미 눈으로 들어왔다라는 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이 저점 잡았고 반등하는 출발점 정도로도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요. 그리고 가격으로 보면 네이버는 단기적으로도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열려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 예전에 종목 상담으로 저한테 이 랭킹주에서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15만 원 근처 오면 그냥 비중 막 추가하셔라라고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실제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좋은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쫓아가는 매매 말고 약간의 조정기가 나오면은 충분히 잡아볼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암흑기를 지나가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입장에서는 아예 중장기 뷰를 본다라면은 괜찮겠죠. 당연히 국내 반도체 특히 배터리에서 셀에서 대장이다 보니까 먼저 움직일 것도 뻔하고 사실 지금도 셀단에서 먼저 움직이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른 SI라든지 이노베이션을 제치고 그런 지점들이 부각받는 시즌이 올 건데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근데 지금 네이버는 이제 단기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자라면 네이버가 더 좋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이 상승 여력 더 좋은 쪽 어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두 종목 모두 다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바로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네이버 쪽으로 한 표를 좀 택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시간은 좀 걸릴 테지만 셀단 중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전이 기대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 랭킹 주제에 대해서 노래방 차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좋아하는 가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락 발라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제 세대에는 이분이 짱이었습니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부활 얘기가 나오면서 저희 시청자분들이 시장도 부활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십니다. 네, 또 더 많이 좀 종목들이 쭉쭉 오르길 바라보면서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햇살님의 종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고요. 5만 1,000원에 비중은 5%입니다. 조금씩 모아가는 중인데 언제쯤 추가적으로 매수하면 좋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이번 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수페타시스가 최근에 쭉 내려왔다가 반등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좀 평단가가 높은 구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진단을 내려주실지 바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오늘 조금 굵직한 종목들 많이 진단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수페타시스 PCB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BM 대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한미반도체에 이어서 바로 그 뒤를 쫓아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근데 제가 이 이수페타시스를 비롯해서 이 HBM 종목은 요런 정도의 움직임에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많이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엔비디아 지금 실적이 막 예를 들어 쫄딱 망할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잘 나올 겁니다. 근데 시장의 기대치는 그거보다 더 높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실적이 한 100억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 나올 실적이고 시장 예상치가 뭐 한 100억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잘 나온 거잖아요. 예상치대로 나왔으니까 이래도 엔비디아는 크게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예상치가 예를 들어 90억이었는데 100억이 나왔다. 이래도 잘 안 움직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실적에 대한 가중치도 높고 실적 가중치가 높다는 건 그 안에서 영업이익률이 얼만큼 찍히는지 그리고 성장 캐파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 성장을 5%씩 했다라면 10% 나오는지 20% 나오는지 기대감이 더욱더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내용도 디테일하게 좋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구글 실적 나올 때 괜찮았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벳 실적 나올 때. 근데 클라우드 단에서 실적이 좀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AI 단에서 성장세가 좀 주는 거 아니야? 얘기 나오니까 주가가 단기적으로 바로 퍼포먼스가 무너집니다. 이런 모습이 충분히 엔비디아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유의해야 되는 시점을 드렸던 뷰랑 지금이랑 전 사실 똑같아요. 엔비디아가 계속 성장할 거냐? 최고의 기업인 거 맞습니다. 성장할 것도 많고요. 근데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을 거냐가 중요한데 저는 성장세는 이제 다소 좀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거의 독점이죠. 거의 독점인 상태가 유지가 오래됐고 그 안에서 마진율을 어마어마하게 올려놨는데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아직은 물음표예요.
이번 실적 발표를 보고 나서도 판단해야 되고 실적 발표 이후에 증시에서는 무한정 트집을 잡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점짜리인데 한 99점 나왔어요. 그럼 왜 1점을 못 채웠는지에 대해서 엔비디아한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 거예요. 제가 왜 엔비디아 얘기만 드리냐면 이스페타시스는 엔비디아의 모멘텀을 따라가는 SK하이닉스랑 거의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모아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라고 본다라면은 제가 엔비디아가 출발하는 거라고 했고 따라가는 게 SK하이닉스고 그걸 따라가는 게 한미반도체 그 밑에 추격하는 게 이스페타시스 순서를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얘 모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하이닉스 모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실적 자체도 하이닉스가 훨씬 당연히 좋고요. 지금 공장 가동률 100% 단계도 아닌데 일단 전통 레거시 쪽에서의 반도체 성적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 더불어서 투톱의 대장 역할을 잘 수행해줬고 실적도 잘 나와줬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보시려거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모멘텀을 보시려거든 아예 실적 베이스가 되었고 대장의 역할을 국내에서 해주고 있는 SK 하이닉스를 모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아마 기대되는 수익률이라든지 리스크도 훨씬 더 잘 관리가 될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페타시스를 다른 차트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PSK 홀딩스를 우선 먼저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 드렸는데 하락폭이 더 큽니다. 따라가는 종목들이 이래요. 자, 그럼 여기서 더 따라갔던 애들, 이전에 따라갔던 애들 ISC 볼게요. 더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해서 보면은 이런 거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스페타시스도. 그래서 모아간다. 뭐 좋습니다. 모아가는 전략도 뭐 주식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전략이니까. 근데 대상 자체를 이미 많은 퍼포먼스를 보여버린 그러니까 비슷한 동종 업계 대비해서 멀티플 자체를 굉장히 고평가로 받고 있는 이스페타시스나 한미반도체보다는 다른 종목을 모아가는 게 좋겠고 아니 저는 반도체를 좋게 보는 대로 가신다라면 차라리 SK하이닉스가 모아가기 훨씬 좋을 거다. 그래서 저는 모아가는 전략 자체 좋으니까 그 SK하이닉스에 적용하시는 게 좀 더 좋겠다라고 보고요. 종목을 교체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씩 더 모아가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종목 교체를 권해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가 탄력도 더 높게 나올 것이고 뿐만 아니라 실적도 탄탄하게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모아간다면 SK하이닉스 이렇게 추천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부 정말 상담 깊이 있게 도와주신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저희 채팅방에 한 전문가님이 등장을 하셨습니다. 저희 목요일에 함께해 주시는 이종복 전문가님께서 랭킹 주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시면서 제가 한번 공약을 전문가님 대신해서 걸어볼까 하는 게요. 시장이 3,500 갈 때쯤에 전문가님이 이 랭킹쇼에서 노래 한 곡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모든 분들 기다리고 계실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면 이쯤에서 랭킹 주제 4위는 어떤 노래가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4위는 어떤 곡일까요? 지금 5위가 티어스의 수찬이었고 4위는 저희 한동근 씨의 그대라는 사치인데 이게 벌써 10년이 된 노래인 게 신기합니다. 7위였고요. 탑10 중에서 7위에 좀 속한 노래고 이 노래 혹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걸 노래가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저는 차마 안 되는 노래이기 때문에 직접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팅방 내용 나오고 있는 게 많은 분들이 이종복 전문가님의 노래를 기다린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많은 분들 기원하고 계십니다. 시장도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고 그럼 2부에 함께하실 전문가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금산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진단을 드릴지 한번 쓱 보고 올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오는지 채팅방에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아직도 2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종목에 대해서 많이 채팅방에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02-325-8100번으로 전화주셔도 좋은데 종목명 매수가 보유비중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으로는요.
이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옥동자님의 종목이고요. 조금 전에 관심 종목 리스트 내에서도 살펴봤던 종목이었는데 네이버 한번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만 5천 원에 비중은 10%고요. 좀 더 봐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 16만 5천 원이면 지금 현재 구간에 기분 좋게 수익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요새 네이버 좀 바뀌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조금 더 들고 가도 될 종목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네이버입니다. 오늘 잘 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 조금 더 들고 가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조금만 더 가져갈 것이 아니고 이거는요. 최대한 가져가는 전략이죠. 짧게 보는 종목이 아니죠. 최소한 이렇게 바닥권에서 주식을 잡게 되면 최소한 3개월, 뭐 길게는 뭐 연말까지 가져가도 전혀 무리가 없죠.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6만 5천 원이잖아요. 그 16만 5천 원이면 워낙 주가가 낮게 주식을 매수하신 거예요. 이거는 최대한 가져가는 전략이죠. 최근에 보시면은 네이버의 그 자사 대하형 인공지능 AI가 일단 크로바 X가 지금 이미지 관련해서 지금 서비스를 새로 지금 추가했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군들은 실적은 사상 최대잖아요. 실적은 사상 최대인데 주가는 최저점에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월에 미국에 이제 금리 인하가 나올 텐데 금리 인하에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한 가지가 네이버니까요. 네이버 이 종목은요. 최대한 가져가는 전략이고 지금 볼까요? 여기가 일봉 차트고요.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월봉 차트예요. 여러분들 이게 월봉상으로 보세요. 월봉상으로 보시면 요 종목 주가가 최대한 가져가면은 월봉상에서 지금 33일 이평선이 얼마에 놓여 있냐면요. 제가 기본 3개월이나 연말까지 제가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월봉상에서 33일 이평선이 얼마에 놓여 있냐면요. 22만 원에 놓여 있어요. 요 22만 원까지 가져가는 전략이에요.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16만 5천 원이니까 16만 5천 원이니까 제가 한번 볼까요? 대략 한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는가 한번 볼까요? 22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이게가 여러분들 22만 원에서 16만 5천 원을 빼니까요. 나누기 16만 5천 원. 여러분들 33% 수익이에요. 33%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수익입니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 중에서 33% 정도 수익이 난다는 것은 대단한 수익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여기가 22만 원이 어디까지냐면 여기가 22만 원이죠. 여기까지 한번 가져가 보세요. 주식을 잡아가지고요. 여러분도 여기까지 가져가면은요 딱 33%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여유 있게 가져가는 전략이고 만약에 나는 단기로 매매하고 싶다. 나는 단기로 매매를 하고 싶으면요 20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돼요. 제 이야기를 그냥 대강대강 듣지 마세요. 한번 주식을 잡아가지고요 한번 뿌리를 뽑아버리세요. 이런 종목을 잡아가지고 바닥에서 잡아가지고 지금 먹고 집어 던지지 마시고 줄까요? 아래쪽으로 빠질 확률이 거의 없는 종목이에요. 아래쪽으로 하락은 제한이 되어 있고 위쪽으로 많이 상방이 열려 있어요. 상방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단기는 20만 원. 좀 여유 있게 가져간다면 22만 원. 나는 이 종목 가지고 최대한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26만 원까지 가져가셔도 돼요. 제가 이런 종목을 이야기해 드렸으면 제가 그전에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게 한국가스공사라는 종목 있잖아요. 보세요. 제가 바닷가에서 이야기해 드렸지. 보세요. 올라간 거 보세요.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한국전력이라는 같은 종목도 요 주가 바닥 올라오죠. 더 이상 주가가 빠질 자리가 없죠.
더 이상 주가가 빠질 자리가 없을 때는요, 최대한 가져가는 거예요. 따라서 네이버도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전력처럼 네이버 주가도 저는 충분히 탄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가져가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한 전략이고요. 이런 종목 잡으면 최소한 20% 정도는 그냥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최대한 가져가서 수익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이버 종목 조금 더 길게 봐도 되는 건가 이렇게 질문을 보여주셨는데 맛보기만 할 종목이 아니라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어야 되는 수익을 길게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 종목은 최소 22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네이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면서 네이버 체크체크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한국가스공사 또 네이버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으로 금산 전문가 님께서 수익 잘 뽑아내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상담에도 지금 강한 그런 분위기를 읽혔기 때문에 상담 체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요. 유튜버에서 다크그레이님의 종목 네오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1,620원에 비중이 상당히 많으신데 비중이 40% 들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왔거든요. 그런데 종목 자체가 11,000원대면 그렇게 막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요새 분위기가 이쪽으로 아예 시선 자체가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밑에 보면은 거래량도 아예 거의 없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8월 달에 저점 찍고 나온 종목이라서 고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크그레이님의 종목 네오샘입니다. 평당가보다도 비중이 일단 40%라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이게 나와 있는 그 네오샘이라는 종목 자체가 우리가 CSL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실적은 나쁘지 않는데 이 종목은 테마로 많이 올라간 종목입니다. 테마로 많이 올라갔다.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CXL 테마로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고 현재 주가는 상당히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 거죠. 다른 종목보다도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이 종목에다가 지금 비중을 지금 40%를 실었잖아요. 11,620원에 지금 40% 비중을 실었는데 이거는요. 10% 정도 가져갈 종목입니다. 15%도 가져가면 안 되는 이런 종목 10% 정도 가져가는 종목. 저는 종목을 볼 때 10%짜리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15%짜리 종목이 있고 20%짜리 종목이 있어요. 저는 딱 세 개로 나누어져요. 최고의 기업은 20% 이상을 가져가는 거고요. 그 다음은 중간 정도 되는 종목은 15% 정도. 그 다음은 비중이 좀 시가총액이 적고 그런 종목군들 한 10% 정도 비중을 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있잖아요. 그래도 1억이면 그래도 있잖아요. 종목이 있잖아요. 그래도 한 5종목밖에 되지 않아요. 네오샘은 이렇게 하세요. 요 네오샘은 주가는 이번에 그 28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을 거예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저는 28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저는 반도체 종목군들의 방향이 저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반도체 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28일 이후를 보세요. 좀 비중을 좀 줄여놨다가 28일 이후를 어떻게 주가의 흐름이 나올 것인가를 먼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28일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제 이분께서 비중을 40% 가지고 계실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요,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주가가 한 2.5% 정도 하락이 나오는데. 오늘 보니까 거래량이 지금 43만 주예요. 이 거래량 43만 주가 이게 적은 거래량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이게 액면가가 500원짜리 종목이 아니에요.
액면가가 100원짜리 종목이래. 100원짜리. 코스닥에서 100원짜리 종목은 많지 않아요. 이 액면가 100원짜리 종목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어요. 하필이면은 지금 반도체 종목 중에서 주가가 실적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반도체 기업 중에서 실적이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수두룩해요. 굳이 이게 나와 있는 종목을 매매할 이유가 없어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예, 오늘과 내일 예, 한 이틀 정도 기다렸다가 이거는 20일 이평선이 얼마 안다면요. 1200원이에요. 1200원. 요 정도 오면요. 1200원. 이 정도 오게 되면은 지금 비중을 예, 40% 비중을 가지고 계시니까 예, 10%만 남겨놓으세요. 10%만 남겨놓고 나머지 30%를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1200원 정도까지는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어요. 꼭, 예, 꼭 있잖아요. 11620원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종목을 매수해서, 아, 내가 실수했다고 딱 판단이 될 때는 빠르게 행동하는 게 좋아요. 여기 나와 있는 네오쌤은 1200원 정도면 10%만 남겨놓고 나머지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쌤 종목 자체 좋습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고요. 요새 관심이 없는 듯하지만 그렇게 걱정하실 종목은 아닌 것 같은데 비중 자체가 일단 문제라고 합니다. 40% 중에서 지금 1200원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10% 정도는 남기시고 나머지 30% 정도는 매도하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이 내용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채팅방 한번 읽어보니까요. 좀 한전으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한전을 5년, 7년 들고 계신 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고 아, 고민되시는 종목들 조금 더 많이 진단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볼게요. 유튜브에서 사랑님의 종목이고요. SK오션플랜트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700원에 5%를 추가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셨는데 21,700원에 들고 계신 종목이고요. 현재 구간에는 14,000원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으로 요새 집중을 받고 있는데 이제 대선이 100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끝까지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인가 이런 것들도 궁금할 것 같고요. 평단가까지 올 수 있는 종목인지도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SK오션플랜트입니다. 비중은 5%인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SK오션플랜트는 예전에 상강 M&T가 SK 에코플랜트가 이 기업을 인수했잖아요. 그죠? 에코프로, SK 에코프로 그 플랜트가 이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해상풍력이라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잖아요. 그죠? 이 종목은 주가가 워낙 하락폭이 컸습니다. 근데 내가 알기로는 SK 그룹에서 이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이걸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죠. 이거는 이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워낙 이거는요 그 진입하기가 지금 쉽지 않는 그런 기업이 이 해상풍력 풍력 쪽에서 이거는 거대한 장치 산업이라서 웬만한 기업이 뛰어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가져가시면 뭐 일정 부분 상승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게 SK그룹이 인수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분 매수한 가격대가 21,700원에 5% 정도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건 이렇게 하세요.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시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제가 좀 일찍 전화를 주셨으면은 제가 이제 추가 매수를 충분히 제가 더 권해드릴 수 있는데 왜 제가 추가 매수를 권해드릴 수 있느냐면요. 이날 보세요. 이날 보면 이날이 8월 5일 날입니다. 이날 보세요. 8월 5일 날 이날 보니까 장 중에 18% 급등에 나왔죠. 예를 들어서요. 제가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삼성전자예요. 여러분 삼성전자의 8월 5일 날 보세요. 8월 5일 날 삼성전자도 10% 급락에 나왔죠. 그러면 요 날을 기준으로 했어요.
8월 5일 날 기준에서 주가가 요 위에 있느냐, 요 아래에 있느냐, 요 옆에 있느냐 따라서 종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8월 5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8월 5일 날 기준으로 해서 현재 주가가 그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옆에 있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요 위에 있는 종목 굉장히 강한 종목이에요. 8월 5일 날의 주가가 시가 위에 있는 종목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죠. 이게 보시면은, 이게가 SK 오션 플랜트 보세요. 주가가 얼마나 강합니까? 이게가, 이날이 8월 5일이죠? 8월 5일인데 주가는요, 여기에 놓여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강합니까? 이런 주식이 강한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SK 오션 플랜트는 이거는 신재생 쪽이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제 보시면 되니까, 지금, 사실은 해리스의, 최대 수혜주는, 하나 솔루션입니다. 이걸 보시면 되고요. 이게 나와 있는 게, 이게 하나 솔루션이, 이것도, 상당히 해리스에서는 최대 수혜주라고 보는데, 이게 나와 있는, 뭐, SK 오션 플랜트도, 예,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가져가시는데, 매수 가격이 있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분께서 그 매수한 가격이 21,700원이면 이 종목은 내일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얼마에서, 예, 지금 120일 이평선 얼마 정도 됐냐면요. 120일 이평선이 13,600원 정도. 그 정도까지 내려오진 않을 것 같고, 예, 10일 이평선이 얼마냐면은 14,100원이니까 14,100원 10일 이평선 정도 있잖아요. 요 정도 내려오면요, 여기에서는, 예, 지금 5%를, 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5% 정도 더 추가 매수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추가 매수하셔도 돼요. 5%를, 예, 추가 매수하시면 평균 단가를 낮추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까지 가져가시면 되냐면은 대략 얼마 정도, 18,000원 정도 가져가면, 예, 손실 보지 않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예, 14,000원 정도에서 5% 추가 매수해서 18,000원 정도 가져가면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가 있으니까 목표가를 18,000원 정도 잡으시고 가져가는 전략이고요. 그 정도까지는, 예, 충분한 상승세가 나올 거예요. 18,000원이 어디냐면요, 높지 않아요. 요 자리가, 요 정도가 18,000원이에요. 그 정도가.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죠. 만약에 나는 좀 길게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한 2만원도 가능해 보이는데, 2만원까지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18,000원 정도 오면 전략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오션 플랜트 살펴봤습니다. 먼저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가장 탑픽 종목은 하나 솔루션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이 종목도 역시 기대감 갖고 지켜봐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히려 10일 이평선까지 조정이 나올 때에는 5% 정도 추가 매수를 하셔서 18,000원에서부터 20,000원까지 목표가 밴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종목 진단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이렇게 알려주셔야 상담 가능하니까요. 채팅방에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 이제 랭킹 주제 3위를 한번 보고 갈게요. 지금 5위랑 4위를 지금 맞춰봤고요. 3위는 어떤 곡이 10년 동안 노래방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위는요,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에일리의 곡이고요. 이 노래가 참 유명해졌던 게 도깨비의 OST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참 아름답고 그때 당시에 풍경도 굉장히 아름답고 영화 배우들도 너무 멋있었던 그런 드라마였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좀 기분 전환이 될 수 있는 노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쯤에서 미라네코와 함께 한 시간 동안에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시 넘어서고 있습니다. 양대 지수는 장중 저점 부근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강보합, 약보합을 조금 넘어서 0.4%까지 하락을 띄고 있고, 코스닥이 1%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검색되고 있는 1시간 간격의 종목 보시면요. 삼성전자, 유한양행 순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KN솔 주가가 26%까지 강세를 띄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액체 냉각 관련주죠. 그리고 EN셀 현재 10%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 이틀차의 CDMO 관련주고요. 그리고 엑스게이트입니다. 15%까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주 움직였었던 양자 관련주입니다. 지난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번 주 국가 R&D 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에 예타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은 양자 그 1000 큐비트 성능의 양자 컴퓨터를 포함해서 양자 암호통신, 양자 센서 등 양자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3천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 예타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그 기대감 나오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 모처럼 만에 움직였고요. 덕성입니다. 16%. 장 초반부터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인데요. 정치인 테마주입니다. 한동훈 당대표, 국힘 당대표 관련주. 오늘 움직임 나오는데 뭐 특별한 이슈가 보이지는 않네요. 양 당에서 일단 대표가 만나서 민생 토론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 그 토론은 의제 설정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덕성 우선주가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M83입니다. 오늘 3% 플러스 기록하고 있는 VFX 관련주 지난주에 상장이 됐고요. 에이프릴 바이오 16.9% 기술 이전된 가치 주목받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2% 후반에 낙폭 기록하면서 18만 2,300원선 오가고 있고요. TD에스팜입니다. 현재는 2%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모습인데요. 따따블 상장한 첫날 기록했었던 7개월 만에 정말 IPO 투자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안겨다 줬었던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 관련주고요. 한빛레이저 10% 플러스 이 종목 전기차 화재 관련주입니다. 삼성공조 액침냉각 이 냉각 시스템 공조 시스템 관련해서 움직임 나오죠. 모처럼 만에 또 액침냉각주가 시장에 부각을 받자 자동차 공조 시스템을 하는 삼성공조의 주가도 22%까지 강세를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국가스공사 3% 플러스, 한선 엔지니어링이 6% 위 아르꼬를 달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3.6%, 17만원 선 그대로 유지를 잘 해주고 있고요. SOS랩입니다. 오늘장에 17% 바닥권에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바로 지난 6월에 상장이 됐었던 라이다 관련주인데요. 연일 하락하다가 5천원 만에 이런 장대 양봉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닉스가 2%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이렌텍입니다. 14% 상승하고 있는데 바닥권에서 오늘장 그 배터리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통형 셀을 바탕으로 한 열폭주 화재전이 안전성 시험 인증을 획득한 기업이라는 점, 전기차 화재 관련한 종목으로 이렌텍 주목을 받고 있고요. 흥구석유가 8% 플러스, 윙이푸드 음식료 관련주죠. 3% 플러스 기록하고 있는데 이 종목 121선 잘 지지하면서 조금씩 완만하게 우상향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 다만 2,000원대 후반에서는 좀 저항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 1시간 동안 검색 종목들 쭉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가운데 질문 드리도록 하죠. 자,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세 가지 테마 꼽아보겠습니다. 전기차 화재, 대왕고래, 바이오. 더 매력적인 테마는 어디일까요? 금산 전문가님의 차트력 발휘해주세요. 네, 금산 전문가님의 차트력 저 역시 궁금해집니다. 세 가지 테마 중에서 지금 매력적인 테마 꼽아달라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전기차 화재. 오늘은 액침냉각 쪽으로 참 강한 시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대왕고래 다시 한번 좀 이벤트성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내용들이 나오면서 더더욱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이쪽 중에서 어느 곳을 조금 더 차트상으로도 그리고 기술상으로도 좋게 보시는지 질문 드려볼게요. 어느 쪽이 가장 매력적이실까요? 제가 한번 세 개의 그 테마를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그 이 전기차 화재 관련돼 있는 종목 중에서 제가 나름대로 탑으로 보는 종목은 좀 다릅니다. 좀 다른 사람들하고 좀 생각 좀 다른데
저는 예, 증기차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에서 탑픽 종목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종목입니다. 예, 제가 이닉스라는 종목을 보고 있거든요. 이닉스. 좀 다르죠? 예, 이제 기업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한번, 예, 기업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기업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요. 이런 아마 결론에 아마 도달할 거예요. 최근에 주가가, 여러분, 얼마 올라왔냐면요. 8,000원에서 올라온 거예요. 8,000원대 주가가 지금 18,000원에 얼마 올랐습니까? 8,000원대 종목이, 예, 지금이요. 18,000원가 올라와 있어요. 이게 대장주라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이게 제가 전기차 화재 관련되어 있는 테마고요. 그 다음은 대한고래 그러면은 한국가스공사가 되겠죠? 이게 나와 있는 한국가스공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가스공사는 여러분들, 대한고래도 볼 수 있으나 워낙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죠. 그죠? 한국가스공사 주가가 너무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여기다가 기름을 부은 거죠.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 기름을 부으니까 주가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한국가스공사 주가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앞전 고점 돌파가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요 고점 돌파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그 다음. 이게 이제 그 제약바이오 한번 볼까요? 최근에 제가 이거 보시면은 예, 유한양행이 있죠. 최근에 여러분들 유한양행이 우리가 폐암신약 예, 렉나자라고 하는 물질을 지금 FDA에 지금 승인을 받은 상태죠. 그죠? 그러면 제2의 렉나자, 제3의 렉나자를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나와 있는 게 예, 유한양행인데 저는 요 세 가지 중에서 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다 좋은데 제가 만약에 한다면 저는요. 예, 금리 인하에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약 바이오가 훨씬 더 나아 보여요. 그리고 하반기에 예, 시장의 주도주가 제약 바이오예요. 그러면 예, 저는 전통적인 저는 제약사를 좋아한다 그랬죠. 이 금산이라는 전문가가 플랫폼 기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유한양행 같은 종목 보세요. 이런 종목이 막 이런 종목이 유한양행이 여러분들 이 기업이 1962년도에 상장된 기업이에요. 나이가요 60이 넘은 기업이 나이가 이런 기업을 보라니까 이런 기업들을요. 플랫폼 기업을 보지 마시고요. 이런 기업을 봐요. 그러면 이런 기업 어떤 기업들이 있느냐 앞으로 신약 쪽에 박차를 갈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종근당이란 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종목. 예, 종근당 같은 종목, 이런 종목을 잘 눈여겨보시란 말이죠. 종근당. 또는, 예, 또는 녹십자 같은 종목군들이 있죠. 녹십자. 이게 녹십자잖아요. 예, 최근에 주가 올라온 거 보세요. 바닥에서 올라온 거 보시라니까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삼성 바이오 같은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훨씬 더 마음 편하고 안정적인 종목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플랫폼 기업들은 전부 다 적자 기업입니다. 2년, 3년, 4년 동안 적자 보고 있는 그 플랫폼 기업을 매매하지 마시고 상당한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입니다. 올라갈 때는 여러분 모르시는데 한번 급락하게 되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게 셀러브리라는 종목이 있었죠. 보세요. 예전에 셀러브리라는 종목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매매해봤을 거예요. 바이오 여러분들 2020년도 최고 바이오 종목 그러면 셀러브리였잖아요. 한때 주가가 얼마짜리에서 40만원짜리 종목이었죠. 40만원짜리가 지금 얼마입니까? 6,680원이에요. 6,680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래 정지가 돼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시려면은 전통적인 제약사들 녹십자나 종근당이나 또는 유한양행이나 뭐 한미약품이나 동아이스트나 여러분들 동국제약이나 보령 같은 그런 전통적인 제약사를 가지고 매매하시면 안정적인 저는 수익이 난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 가지 테마에 대해서 질문을 한꺼번에 드렸는데 저희 금산 전문가님께서는 하반기 주도주는 바이오 쪽이 될 것이다 라고 짚어주셨고 세 가지 섹터 모두 탑픽 종목들도 또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금산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기업보다는 전통적인 제약사가 더 좋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 이런 내용들도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다양한 이야기들이 지금 채팅방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정보체 대장은 무엇일까 이런 내용 도 나오고 있고 지금 종목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참 많으신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 1,500분 정도 함께 주고 계신데 다음 종목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코끼리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종목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보유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 아들 손자한테까지 줘야 되는 주식이 아닌가라는 내용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한국전력이고요. 23,900원에 5% 들고 계십니다. 금산 전문가님 추천해주신 유튜브 봤습니다. 보유한 지 5년이 지났는데요. 얼마를 보고 빠져나와야 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올랐을 때 그냥 내려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사연까지 길게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채팅방에서 시청자분들께서 금산 전문가님이 한국전력의 전문가다라고 칭해주고 계신데 어떻게 바라보실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한국전력은 이 종목의 주가가 이 공기업입니다. 이 공기업을 누가 망쳐놨느냐 말이죠. 예, 이 공기업을 누가 망쳐놨느냐? 그 정치인들이 망쳐놓은 거죠. 한국전력의 주가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유가 정치인들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정상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하면 되는데, 표를 의식해서, 있죠? 전기요금을 동결하고, 그죠? 그래서 한국전력이 주가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이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제가, 우리나라의 지금 공기업 중에서, 제가 선호하는 종목군이 한국가스공사가 이미 가버렸고, 그죠? 한국가스공사 주가가 이미 지금 주가가 달아났고, 그 다음은, 제가 기업은행을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기업은행 주가 보세요. 많이 가버렸죠? 제가 기업은행을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기업은행의 액면가가 얼마짜리 종목이었냐면요. 액면가가 5,000원짜리 종목인데, 이게 얼마까지 내려왔었냐? 2020년도에요. 5,800원까지 내려왔었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여기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2020년도에 코로나가 절정을 이룰 때, 그때 당시에 기업은행의 주가가 5,800원까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액면가가 5,000원짜리니까. 여기다가 내 질러라. 예, 기업은행 여기다가 주가를 내 질러라. 지금 5,800원이면 엄청나게 싼 주식이다. 내 질러라. 여기다가. 내 지르면 네, 절대서 가져가면 아무리 못 가져가도 가져가면 100% 수익 난다. 무조건 100% 수익이 나니까 우리나라의 공기업 중 기업은행 주가가 제일 싸다. 지금 주가가 얼마예요? 지금 주가가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14,000원이에요. 그때 당시에 주식을 사가지고 가져갔으면 여러분들 있잖아 200%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그게 이 금산이라는 전문가가 저는 그런 것을 저는 합니다. 제가. 기업이 부도가 나지 않고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이제는 목강제 있잖아요. 이제 목강제 이제 딱 하나가 남아있는데 이제 한국가스공사도 가고 예전에 보면요. 그 해태 타이거스의 그 김웅룡 감독이 한 이야기가 있죠. 예, 동유리도 가고 정보미도 가고 옛날에 그 김웅룡 감독이 한 이야기죠. 그렇죠? 예, 동유리도 가고 종부비도 가고 무슨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기업은행도 가버렸고 한국가스공사도 가버렸고 이제 갈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다? 이제 갈 수 있는 종목이 한국전력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공기업 중에서 제가 공기업 중에서 많이 간 종목 있잖아요. 지역 난방공사 주가 한번 볼까요? 지역 난방공사요 주가 간 거 보세요. 엄청나게 보세요. 엄청나게 달아나서 이게 지역 난방공사야 차트예요.
그리고 연세가 예, 60 정도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연세가 60이나 70 정도 되시는 분들은요, 급등주를 매매하지 마시고,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이 제일 안정적입니다. 이제 연세가 60, 70 되시는 분들은요, 돈을 잃으면요, 못 일어납니다. 연세가 있기 때문에 이제 돈을 잃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안정적인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전력이 탑픽 종목입니다. 탑픽 종목. 절대 후회하지 않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한국전력은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이거는 저는 지금 자리에 한국전력은 환율의 수혜주. 여러분들 이제 원화 가치가 상승하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원달러 환율 최근에 보세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 볼까요? 제가 이양하는 거, 이게 원달러 환율 보세요. 상당히 매력적이죠? 이거 여러분들에게, 이게 환율의 수혜주입니다, 이게. 따라서 한국, 전력은요, 최대한 가져가는 거, 앞전 고점이 있죠. 이거는 그냥 여기까지 가져가세요. 가장 기본적인 가격이에요. 2만 5천 원. 단기로 2만 5천 원까지 보시면 되고요. 이거 단기입니다. 단기 2만 5천 원. 중기는 얼마까지 보시면 되느냐? 이게 주봉이고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보니까 지금 자리가 30년 대바닥이네요. 여러분들. 예, 지금 자리가 30년 대바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가져가세요. 사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단기 2만 5천 원. 여유있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3만 원 이상. 예, 보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진짜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던 한국전력입니다. 이 종목 때문에 고민을 너무 많이 하셨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한국전력이 걱정할 게 뭐 있냐라는 이야기십니다. 30년 대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믿고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희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역시나 한국전력 전문가 이렇게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칭해 주실 정도로 정말 한국전력에 대해서 깊이 있는 내공을 보여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럼 랭킹 주제 과연 1위는 무엇인지 한번 맞춰볼 텐데, 저희 사실 시청자분들께서는 소주 한 잔, 임창정 씨의 노래를 60% 넘게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남은 게요, 소주 한 잔이냐 윤종신 씨의 존니냐의 대결이거든요. 지금 바로 1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네, 1위는요, 윤종신 씨의 존니가 차지가 됐고요. 실제로도 솔로 가수 제외하고도 지금 솔로 가수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탑10 중에서 윤종신 씨의 존니가 1위였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소주 한 잔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순위 3위였다라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 창호 앵커의 휴가로 인해서 저 혼자 이 랭킹쇼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부족한 진행이지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응원해 주셔서 할 수 있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렸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